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20일 라운드 프리뷰입니다. 이번 라운드 모처럼 프라이데이 나잇 풋볼이 펼쳐집니다. 3일 연속 경기예요. 아마 K리그 팬들한테는 굉장히 기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매치업까지 좋습니다. 동해안 더비와 전설 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경기들도 최근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기들이거든요. 한 경기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겠지만 이번 라운드 특히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못 맞출 때는 저희를 신나게 네, 조리돌림 하시더니 저희가 최근 적중률이 50% 이상 되거든요. 놀랬어 나도.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저희의 어떤 이게 얘기가 평균 수렴 법칙이 결국 맞는 거예요. 그렇지. 언제나 40%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 근데 요새는 너무 그 저희 언급이 적어서 사실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아, 확 틀려버려. 틀리면 많이 나오고 잘 맞추면 칭찬글이 없고. 하여튼 이번에도 잘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섯 경기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7일 오후 7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대구의 경기입니다. 5위 제주, 8위 대구의 맞대결입니다. 지난 3월 맞대결에선 1-1 승부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제주는 5경기 연속 무승, 시즌 극초반이 떠오르는 부진입니다. 5경기 중에 뭐 포항, 울산, 전북이 있다고 하더라도 5경기에서 승점 2점은 5연승을 내달릴 때와 비교할 때는 분명 기대를 한참 밑도는 더 퍼포먼스고요. 아무래도요. 네, 지난 전북 원정에서도 경기력은 좋았는데 좋았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무득점 패배를 했습니다. 제주가 무득점한 건 12경기 만에 일입니다. 제주가 시즌 초반에도 5경기 연속 무승 뒤에 강원 상대로 어렵게 첫 승을 거뒀죠. 그리고 나서 연승을 하면서 2위권까지 대반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주는 이 패턴대로 이번에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도 그렇고 이런 울산도 패턴이 그렇죠. 이상하게 있네요. 울산은 6위, 6위이죠. 네. 대구는 2연속 무승입니다. 울산에 패하고 수원과 비기면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승점을 따내지 못했지만 수원전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이끌면서 특유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파에서 확실히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더 잘 잡곤 하지만요. 최근 전북 울산 원정 연패 이전에 원정에서 3연승을 할 정도로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팀이 바로 대구입니다. 특히 제주 원정에선 7경기 연속 무패를 할 정도로 유달리 서귀포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대구 선수들이 이제 분지를 떠나서 서귀포로 바람을 쐬러 가면 힘이 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세징야가 6골 중 5골을 홈에서 넣고 있는데요. 원정에서도 세징야가 능력을 발휘하길 최영권 감독은 바랄 것 같고요. 이날이 에드가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경기죠. 수원전도 돌아보면 막판에 몰아치기 전까지는 공격에 애를 먹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구는 에드가뿐만 아니고 핵심 센터백인 조진우 그리고 주전 윙백인 황재원이 수원전 경고로 이날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주전급 3명이 모조리 아웃되는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메울지가 이날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단 벤치 자원인 김강산과 장성원으로 공백을 메울 것 같고요. 장성원은 지난 수원전에서 세징야의 골을 어시스트한 그런 활약이 다시 나오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원전에서 후반전에 두 아저씨죠. 네, 이용래와 이근호 나란히 부상을 당했는데요. 출전에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구가 저희가 방송 찍기 전에 오피셜이 나왔는데 밥신으로 하느냐 뭐 빅토르로 하느냐 팬들의 관심이 많았지만 빅톨로? 예, 벨톨라로 벨톨라 발음이 좀 어려운데 벨톨라. 네, 벨톨라 선수가 이제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주는 핵심 미드필더인 구자철과 국대 윙백인 안현범이 부상으로 이날 복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창민이 입대한 상황에서 구자철의 결장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구자철이 마지막으로 뛴 경기가 지난 5월 서울전입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앞으로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부상당한 이후에 6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친 걸 보면 뭐 김봉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구자철 결장이 미치는 영향이 팀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네. 미들의 변화 때문인지 수비도 좋았을 때와 비교하면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경고해 보이는 3백과 김동준이 최근 7경기 연속 실점을 했고요. 해당 7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2골씩 내줬습니다. 남길 감독의 축구에서 근간이 되는 것이 3백의 안정감인데요. 이 안정감을 하루빨리 되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희망은 홈 성적인데요. 한때 남길 감독이 뭐 원정 남길이다. 그래서 원정에서만 성적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원정은 신통치 않고 홈에서 5경기 연속 무패 질주 중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김봉수, 대구 이진용으로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젊은 중미 자원들인데 팀 내에서는 거의 대체불가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제주 승리하겠습니다. 대구의 결장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최악의 흐름입니다. 10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3무 7패입니다. 네. 윤정환 감독 데뷔전이었던 수원FC전에서 나름 괜찮은 경기를 보여줬고 FA컵에서 로테이션을 단행하면서 인천전에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 결과는 충격패였습니다. 윤정환 감독 경기 후에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지난 시즌 잘했던 선수들이 더 해줘야 된다라고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질타를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이날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윤정환 감독이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추론이 되죠. 네. 네. 강원은 12골로 리그 최저 득점이거든요. 경기당 0.6골로 승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역시 이례적으로 유럽에 가고 싶다고 강하게 말한 양현준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강원은 새롭게 영입한 수비수 투치가 인천전에 후반 빠르게 투입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영입된 공격수 야구 역시 이날 투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급하고 그 정도로 자원이 부족한 게 지금 강원의 현실입니다. 네. 4승 2무로 6경기 무패를 달리던 광주는 지난 울산전에서 0-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패하기는 했지만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최근 상승세의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했죠. 광주는 확실히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좋아진 모습이에요.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안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존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해주면서 이종일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조자 출신의 공격수 백하가 이날 데뷔전을 치를 공산이 큽니다. 이종일 감독이 사실 선수 기용까지 되게 깐깐하게 보잖아요. 근데 훈련을 하면서도 만족스럽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고 기술이 있고 움직임까지 좋다는 평가라서 이정현 감독 스타일에 맞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광주의 아쉬운 점이 뭡니까? 마무리잖아요. 호주에서 득점력을 뽐냈던 백하의 가세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이렇다 할 부상자 없이 베스트 전력으로 이번 강원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첫 맞대결에서 0-0으로 비겼습니다. 당시 광주가 이 강원의 강력한 수비 축구에 고전을 했거든요. 강원 입장에서는 당장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정환 감독이 지난 인천전 후에 강조했던 헌신적인 플레이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광주는 최근 흐름을 이어가는 게 역시 중요해 보이고요. 강원에서는 지난 시즌 에이스로 활약하다가 올 시즌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김대원이 윤정환 감독의 바람대로 깨어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요. 광주에서는 최근 약간 좀 흐름이 끊겼죠. 에이스 엄지성의 활약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창 기자가 지금 김대원을 키플레이어로 뽑은 게 벌써 몇 번째인지 그러니까요. 한번쯤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예측해보겠습니다. 광주 승하겠습니다. 흐름의 차이가 큽니다. 제가 지난 그 0-0 비긴 경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아 광주가 확실히 강원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 같아서 저는 또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8일 오후 6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네, 2위 포항과 1위 울산. 와.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 네,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입니다. 동해안 더비를 떼놓고서라도 1, 2위 간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죠. 네, 두 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개인적으로도 직관이 마려운 네, 그런 경기입니다. 스틸라드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스틸라드 가고 싶습니다. 먼저 양팀의 상대 전적부터 살펴보면요. 객관적 전력상으로 울산이 다소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네 번의 맞대결에서 포항이 2승 2무 네, 무패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연승 뒤 최근 2연무인데요. 지난 4월 시즌 첫 맞대결에서 2-0으로 앞서고 있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박호에게 동점골을 내줘서 2-2로 비겼습니다. 이길 뻔한 그런 경기였다고 그랬죠. 네, 포항 팬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포항은 현재 정재희, 심상민, 김종우 여기에 핵심 중에 핵심인 고영준 이들이 지금 부상 중인 그런 상황이라서 잇몸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최상의 전력이 나왔을 때보다 지금 강철 잇몸으로 싸울 때 성적이 더 좋습니다. 네,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지난 수원 FC전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2연승, FA컵 포함 3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5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부상자가 많더라도 김기동 감독이 기술 지역에 있으면 기대감이 드는 팀이 바로 포항입니다. 백성동은 가벼운 허리 부상이라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컨디션을 체크해서 잘하면 주말
선발 출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백성동이 나설 경우 지금 김승대 선수가 강행군이에요. 네, 강행군 하드캐리 하고 있는데요. 김승대의 체력 안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광주전 마치고 포항이 좋은 상태라면서 네,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울산은 더더 좋은 상태입니다. 어느덧 다시 리그 4연승입니다. 아까도 짧게 언급했지만 개막 후 6연승 뒤 2연무, 그리고 다시 6연승 뒤 2연무, 그리고 다시 4연승입니다. 6연승을 향해서 시즌 세 번째 6연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까다로운 광주 원정에서 플랜이 잘 먹혀들면서 자신감을 더 쌓았습니다. 네. 울산도 결정자가 물론 있습니다. 엄원상이 부상 중인 상황에서 공격수 마틴 아담이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공격 옵션이 둘이나 그런 빠진 상황인데요. 특히 마틴 아담은 뭐 경기 거의 끝날 때쯤에 네, 경기 지연 행위로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 점은 뭐 구단으로서도 좀 아쉬운 대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마틴 아담이 빠진 자리엔 김지현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역한 김지현. 네, 그렇죠. 이제 복귀전을 치러야 되는데 지난해 6월이었죠. 김천 소속으로 포항전에서 김천 데뷔골을 넣은 기억을 살릴 필요가 있고요. 이동경은 아직 뭐 이적 서류권으로 네, 광주전에서 복귀 지원을 치르지 못했는데 주전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포항 제카와 울산 박호하겠습니다.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들인데 그렇죠. 제카는 3경기 연속 골입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FA컵 포함 4골을 넣으면서 확실한 포항의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카가 작년 대구에서도 그렇고 과거 브라질 팀에서도 그렇고 몰아치기에 능한 면모가 있거든요. 스트라이커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뭐 동해안 더비에서 좋은 모습 보인 고영준이 결장할 경우엔 제카가 얼마나 기회를 살려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 지난 경기 잘했어. 좋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최근에 특히 포항이 수비수들이 지금 연속해서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수들의 공격 기여도 역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는 선발로 투입된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연속골입니다. 그중 최근 2경기에서 연속 멀티골을 넣으면서 K리그 입성 후 개인 최다골인 10골째를 기록 중입니다. 유력한 MVP 후보로 벌써 거론할 정도의 퍼포먼스인데요. 지난 광주전에서 전반 중반에 교체 투입한 것과 달리 이날은 선발로 투입되어서 포항의 골문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경기가 예상되는데 예측해보겠습니다.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포항의 잇몸이 과연 울산을 상대로도 통할까 의문입니다. 저도요. 포항의 기세가 좋기는 한데 울산이 연승 공식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8일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승점 차가 4점입니다. 강등권을 사이에 둔 10위 수원FC와 9위 인천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인데요. 사실 수원FC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지난 포항전에서 1-3 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매불만 기다렸던 이영재가 크게 다치면서 당분간 출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당장 이영재, 윤빛가람, 김선민 라인으로 준비를 한 만큼 허리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네. 수원FC 중앙 미드필드 숫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일단 정재영의 기용이 유력해 보이고요. 측면은 그래도 호재가 있습니다. 부상으로 쓰러졌던 이광혁이 이날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인표 선수가 앞쪽으로 나서서 뛰었었는데 이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고요. 여기에 로페즈도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과의 데뷔전에서 몸 상태가 괜찮았거든요. 아, 좋더라고요. 한 차례 골대를 맞추는 등 경기력도 괜찮았고요. 김도균 감독도 만족감을 표시한 만큼 포항전보다는 많은 시간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의 김현도 두 경기 연속 출전으로 감각을 올린 만큼 더 많은 출전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역시 문제는 수비입니다. 뒤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인데요. 일단 야심차게 영입한 수비수 우고 고메즈가 현재 등록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의 해결 여하에 따라서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신세계 잭슨 조합이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은 강원을 잡으면서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리그 연승에 도전을 하는데 천성원의 복귀와 함께 팀에 짜임새가 생겼어요. 신기해요. 네. 네. 확실한 스트라이커의 존재로 앞쪽에 무게감이 생기자 그만큼 경기를 풀어나가기 수월해졌는데요. FA컵과 리그 경기를 오가면서 측면 쪽에 로테이션을 단행했던 인천이거든요. 이날은 제르소 에르난데스가 초반부터 경기에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성원과의 3톱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중원 쪽에서는 신진호가 이날도 출전이 좀 불투명하거든요. 이명주, 김도영 라인은 재가동될 공산이 큽니다. 김도영 지난 강원전에서 최고의 모습 보여줬잖아요. 존재감을 과시했기 때문에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수비 라인은 김동민이 돌아오기 때문에 한결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은 신진호를 제외하고 베스트 전력이 총출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양팀 최근에 맞대결 봤더니 1승 5무 1패로 대단히 팽팽했더라고요. 네, 많이 비겼네요. 네. 네. 지난 맞대결에서도 난타전 끝에 2-2 무승부를 거뒀죠. 갈 길 급한 수원 FC는 그나마 승률이 좀 홈경기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 것 같은데 올 시즌 5승 중 4승을 홈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홈에서 치른 인천전은 2승 3무로 패배가 없다는 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원 FC 지금 힘든 상황인 거 분명하거든요. 에이스의 활약이 절실한데 아직 홈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이승우에게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홈승으로 불렸었던 만큼 부활이 절실하고 인천은 천상훈 하겠습니다. 천상훈 선수 지난 맞대결에서 멀티골 터뜨렸거든요. 이때가 천상훈 선수 K리그 데뷔골이었어요. 손흡 시전 기분 좋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날도 좋은 활약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 두 팀의 상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 FC 승리하겠습니다. 뭐 이승우도 이승우인데 김현의 움직임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괜찮았어요. 네. 그때 발리슛 보면서 아 살아났구나. 네, 그리고 천성훈한테 내가 김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8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1위와 2위 맞대결도 있지만 3위와 4위 싸움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언급한 4위. 전북입니다. 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홈팬들이 응원 보이콧을 한 게 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네, 상승세를 타면서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FA컵 포함해서 2연승이고요. 리그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입니다. 네, 승점을 팍팍 따내고 있고 김두현 대행 시절에 살아난 경기력이 단 페트레스쿠 감독 체제에서도 그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규성을 비롯해서 문선민, 송민규 등 핵심 국내 자원들의 컨디션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살아난 것이 호재입니다. 리그 홈에서 지금 4연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3경기 홈에서 연속 무실점을 할 정도로 전주성에서 확실히 좋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전북이 서울을 상대로 리그 18경기 연속 무패를 할 정도로 천적관계를 형성한 만큼 전북은 이날 승리를 자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최근 전북의 열세인 건 맞지만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였고요. 최근 4경기에선 3무 1패 팽팽한 양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화력이 좋은 전북을 상대로 최근 4경기에서 단 3실점 네, 전북을 어렵게 만든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 서울의 기대만큼 충분히 득점하지 못한 것은 좀 고민이지만 그렇죠. 수비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멀티 실점은 울산 원정 한 경기였고요. 최근 7경기 연속 멀티 실점이 없고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 중입니다. 박수일, 이한범, 김주성, 이태석 평균 22.5세 젊은 포백이 동반 성장한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대급 자원을 대거 보유한 전북 공격진과 서울의 젊은 수비진의 맞대결로 이날 경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은 2선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아마로 준이 또다시 부상을 당해서 창의성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송민규, 이동준, 문선민 이렇게 발빠른 측면 자원을 이용한 공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당감독 피셜로 하파실바는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 새롭게 영입한 2m 장신 수비수 페트라섹은 컨디션 문제로 데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서울은 핵심 자원 중에 부상자는 없지만 팀을 떠난 황의조의 빈자리를 지난 대전전에서 메우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만질 것인가 그리고 폼이 떨어진 나상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격진 구성에 안익수 감독은 심혈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전북 문선민 서울 윌리안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K리그 현폼 원탑 윙어인지를 겨룰 기회입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아마노준의 결장 그리고 서울 수비진의 상태를 고려했을 땐 저득점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전북의 홈 기운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9일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대전 최근 4경기 무패예요. 네. 하지만 최근 3경기가 모두 무승부였는데 승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끈끈함은 여전합니다. 광주전에서 추가시간 김인균의 동점골로 비겼죠. 제주전에서도 종료 직전 티아구가 동점골을 넘어서 비겼습니다. 직전 서울전에서는 상대의 파상 공세를 잘 막아냈고요. 특히 서울전 이창근의 선방쇼가 빛났죠. 무려 10경기 만에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원정 2연전을 마친 대전은 홈 2연전을 치르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 홈에서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아요. 5경기에서 1승밖에 없는 상황인데 1승 1무 3패입니다. 그전까지 워낙 홈에서 좋았던 만큼 빠른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전은 최근 공격진의 힘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민성 감독이 전형도 바꾸고 조합도 바꿔가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특히 이진현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앞쪽에서 보여주던 유기적인 플레이가 좀 사라진 상황이고요. 레안드로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울 것 같은 가운데 다른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속도를 더해줄 수 있는 서영재는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원은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죠.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입니다. 선수들의 의지도 그냥 괜찮아 보이고 플레이 자체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고비는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실상 유일한 원톱이라 할 수 있는 안병준마저 부상으로 쓰러졌거든요. 경기당 0.85골에 불과한 수원이 팀 내 최다 득점자 안병준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뮬리치 외에 큰 대안이 없긴 한데 뮬리치는 이제 김병수 감독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공격수. 여기 또 다른 공격수 박희준은 무게감이 약하고요. 때문에 명준재나 아코스티를 최전방에 활용하는 변화도 줄 수 있고요. 바사니에 대한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에는 그나마 호재가 있는데 김주원이 복귀를 하죠. 한층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박대원은 누적 경고로 뛸 수가 없습니다. 수원 일단 과정이야 어떻든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게 가장 급해 보이는데 딱히 특별한 묘수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맞대결 대전이 3-1로 승리했죠. 당시 수원 팬들이 막 대전 득점하면 환호하고 막 이럴 정도로 수원이 최악의 분위기였었는데 물론 뭐 지금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 치열했던 양 팀이었던 만큼 수원이 지금 모처럼 대전 원정길에 나서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홈에서는 단 1승도 없이 2무 8패로 부진한 수원이지만 그래도 원정에서는 2승 2무 6패로 상황이 좀 낫다는 점에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최근 4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감각이 괜찮은 티아고 수원에서는 지난 대전전에서 골만 쓴 아코스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측해보겠습니다. 대전 승리하겠습니다. 대전 뭐 경기력도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수원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대전이 최근에 선제 득점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수원을 상대로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2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박 관중, 대박 경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